우리 삼식님의 네. 저녁 식사예요. 오늘은 우리 닭가슴살, 오뎅, 양배추 볶음을 했어요. 아주 고급 요리가 됐죠. 오뎅하고 닭가슴살 가지고 양배추 곁들여서 양배추, 닭가슴살, 오뎅 볶음을 했는데 오뎅이 아주 변신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자색 고구마, 귀리, 찰옥수수 밥이에요. 자색 고구마하고 찰옥수수는 우리가 직접 농사진 거고, 귀리는 이제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죠.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사죠. 그리고 이제 호박을, 우리 담벼락에서 딴 호박 가지고 국을, 된장, 밥새우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가지를 따다가 가지전을 부쳤어요. 가지전이 엄청 맛있어요. 아침에 이제 호박전을 부쳤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가지전을 해서 가지전이 아주 맛있어요. 닭가슴살, 오뎅, 양배추 볶음이에요.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에는 자색 고구마도 좀 들어가고 목이버섯하고 청경채를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머위 피클을 넣어가지고 이건 먹으면 소화도 잘뛸 뿐더러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이 머위가 항암 그 유럽에서 이렇게 항암을 추출물을 머위에서 뽑아서 머위는 다른 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이렇게 쫓아가서 죽인대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많이 연구가 돼서 아직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럽에서 머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오늘 이제 우리 삼식님의 식사는 자색 고구마, 귀리, 찰옥수수 밥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 또 이렇게 가지 전에다가 닭가슴살, 오뎅, 양배추 볶음이에요. 양배추를 먼저 팬에다가 이제 소스 넣어서 익히고 이건 식초 새콤달콤하고 달지 않은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검정 색깔 이렇게 검정 색깔도 이렇게 목이버섯도 들어가고 아주 음식이 맛있어요. 빨리 우리 삼식님의 식사 배달해야 되겠네요.